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죠. 같이 한번 시장. 코스피가 막판에 끝나면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점점 좋아질 거다. 여기 매물대가 없어서 강력하게 상승할 건데 아침에도 조정을 하길래 아마 오후에 가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더니 정말 뭐 예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친다 그래서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종목들이 난리가 났죠. 끝나면서 굉장히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원인은 뭘까요? 역시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지수가 강력하게 올라왔던 것은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죠. 지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다 끌어올린 겁니다. 예. 같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신고가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반도체 지수를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나요? 반도체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도 반도체 종목을 하나도 못 샀다면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시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고요. 이렇게 끌어올린 건 막판에 아마 이 기관들이 종가에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지길 가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막판에 코스피를 팔았네요. 종가에 그냥 내 던져버렸네요. 코스닥은 굉장히 더 샀고요. 또 그러면 이걸 받아낸 사람은 누군가요? 역시 기관이죠. 거의 종가에 끌어올렸습니다. 다. 그죠? 코스닥은 떨어뜨리다가 꾸준히 샀고요. 그럼 이럴 때 또 개인들은 팔겠죠. 안타까운 것은 개인들이 가장 좀 불쌍해요. 다 팔고 도망가서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려요. 이거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방송해도 개인들이 가만히 들고 있으면 기관 외에 행동한 대로 따라 있으면 수익이 더 커지는데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안타깝죠. 자, 그러면 오늘도 외국인이 막판에 쏟아보면서 투자 집계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코스피가 아침에 지금 팔고 코스닥도 사더니 막판인데 금융 투자에서 무려 3,800억을 사서 거의 종가에 그냥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24포인트까지 넘어가는 강세장을 만들어 버렸죠. 자,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에 금융 투자는 뭐 했냐? 열심히 보면 일별 현황을 보면 금융 투자가 열심히 거래소를 어떻게 써요? 팔아 제꼈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그 전에 말 팔다가 이제 조금씩 거래소 사들였고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끊임없이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팔았는지요? 다음을 볼까요? 꾸준히 팔다가요. 이제 와서 이제 안 됐다 싶으니까 지금 4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사네요. 5일째 샀습니다. 그죠? 예. 참 안타깝죠. 그러면 투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뭔가가 펀드에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투신의 행동은 어떻게 했나요? 아직도 거래소를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환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좀 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데 하나도 돈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투신이죠. 이게 얼마나 파는 건가요? 지금 1주, 2주, 거의 3주째 팔고 있는데요. 안타깝죠. 개인도 같이 안타까운 것은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거래소를 보면 줄기차게 팔죠. 요즘에 와서 뭐 이거 수량은 샀지만 실제로 금액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더 나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거의 몇 주를 파는 거예요. 예. 지금 1주, 2주, 3주, 한 4주 정도? 잠깐 좀 사다가 전부 줄기차게 팔고 있어요. 흔히 번전만 하면 팔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어렵다. 좋은 종목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안타깝죠.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렇게 기관이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서 무슨 일을 삼성전자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를 내면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저희는 뭐 끊임없이 뭐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죠. 어제 강하게 올라간 테스, 그죠. 신고가를 했던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 오늘 조정받지만 오늘은 또 에로 티레큐미 강력하게 나가고요. 그죠. 돌아가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유니 이건 못 올라갔나요? 유니 테스트, 예, 꾸준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가 오늘 원익 IPS. 참 이거 어떡해요. 예, 원익 IPS 그저 강하게 올라가고, 원익 QNC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갔는지요? 자, 원익 QNC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예, 더 강하게 또 올라간 게 있죠? 누군가요? 한양 ENG. 아, 멋지게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바닥에서 두 번이나 샀는데요. 사고 또 샀는데, 아, 이 자리에서 참두 번이나 샀는데 참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은 반도체도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서 강하게 가는 종목이, 예, 물론 뭐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굳이 골라서 사니까 한솔케미칼, 또 누가 했나요? 와이솔 강력하게 나가죠. 이거 한번 볼까요? 와이솔도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요? 파트론. 대단합니다. 그죠? 대덕전자. 아이고,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예, 어떤 거든지 사서 하나 사라도 들고 가야 된다. 또 한솔케미칼 참 멋집니다. 거기다가 덕산 네오룩스까지. 여러분이 이거가 공부가 안 되면 매일, 거기다가 오늘은 수소차가 아직도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서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니죠. 당연히요. 그죠? 그건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수소차가 지금 허다가 말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조정받는 걸 달게 받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수익이. 아니, 뭐, 현대차가 지금 뭐, 수소차를 그냥 펑펑 팔아서 다른 기업들을 수익을 펑펑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들고 가면요. 지가 알아서 떼대면 수익 나면 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 주가는 저절로 수렴하면서 간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못 참아. 전문가님, 나못 참아. 그래서 나못 기다린다니까. 그죠? 바로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을 할 때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2030년대 전 세계 차가 30%가 전기차로 바뀐다.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죠?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배터리 하나만 되면 되는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배터리도 가볍게 됩니다. 그럼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제 603km, 삼성 SDI는 603km가 간다는데 한번 충전해. 충전 시간만 조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그것이 차세대 그래핀 기술이라서 흑연을 통해서 이 기업이 엄청난 배터리 기술을 더 적용시켜서 충전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인다면 수소차와 관계가 없는데 수소차는 너무 비싸잖아요. 부품도 너무 많이 들어가죠. 공해가 없는 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싸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기차 수혜주들은 왜 나갈까요? 왜 그렇게 공장 증설하라 아우성을 할까요? 하나만 볼까요? 자, 일진 머티리얼은 말레이시아에다가 공장을 준공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한번 볼까요? 일진 머티리얼. 저뭐 이런 거막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가서 수익 나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템플턴방에 오시면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 말레이시아 공장 준공했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예, 서진에다가 제2 공장을 준공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종에다가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 제2 공장을.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죠? 오늘 또 삼화 콘덴서까지
내가 전고점을 돌파해야 돼 이러면서 나가지요. 참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만 아닌 게 아니라 LNF 그죠? 예, 이제 또 나가겠다고 설치죠. 맞아요? 에코프로 양극재를 만드는 에코프로 여러분 가만히 보유하고 계시면요 지가 알아서 돈 벌어줍니다. 그렇죠. 오늘 또 예,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기만 산 건 아닙니다. 제가 보험주꾸님이 얘기했던 메르츠 화재는 어떻게 됐나요? 메르츠 화재 오늘도 그때는 신고가 행진인가요? 예, 신고가 행진인가요? 내만 나가는 게 아니야. 실적이 좋은 제1기획을 보시면 아 이런 걸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몰라서 전부 다. 다 안 간다고 포기할 때 템플턴의 식구는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또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또 사라. 이게 뭡니까? 신고가 행진이죠. 자 스마트폰에 또 안부 종목 파트론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자 삽니다. 돌파 눌러 매수 돌파 박스권 또 매수 또 매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직도 못한다면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안다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올라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유료원들이 가장 요즘에 고민했던 핫한 종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힐라 코리아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아,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제 무료 방송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어떻게 이걸 아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데 팔아야 됩니까? 하, 실적 부진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쏟아 부니 기관이 외국인이 그냥 수십만 주씩 쏟아 부었습니다. 20몇만 주, 27만 주로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예, 쇼한다 쇼 하니까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한번 들고 맞짱 떠보시죠. 그랬더니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야? 3일 동안 올라오면서 나 아무 일 없어. 참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 이격 나서 잘라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 수익은 영원히 없죠. 수백 프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매일 다 잘라버리면 수백 프로 수익은 영원히 없어요. 텐베거 영원히 못 먹습니다.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경험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올바이오 제가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뭐죠?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안 팔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아내면 그저 더 많은 수익을 주는데 이걸 못 참아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갔다가 부실 종목 만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땅굴로 내려가니까 그냥 아파서 그냥 난리칩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냥 종목을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그냥 힘들어서 쩔쩔쩔쩔 매고 아유 전문가님 나는 수익이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죠? 급등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꾸준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면 그죠? 계속해서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 갖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한국 콜마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을까요? 에? 강력하게 나갔을까요? 차트 때문에 나갔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나간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가니까 갑자기 급등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실적에 따라 어떻게 한다? 춤을 춘다. 100%입니까? 또 그러면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7, 80%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예요? 평균 획이잖아요. 그걸 믿고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여러분이 깡통 날 것 같아도 다 다시 올려서 그죠? 수익을 줍니다. 우리 아까 무료 방송에서 자, 이 프로텍이 누구의 수혜주? 5G의 수혜주라고 그래서 제가 사드렸더니
아, 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 다 올려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늘도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리코미. 아니, 오리코미 아니라 뭐 오이 솔루션. 아, 뭐, 신고가인지는 뭐, 연일 상승합니다, 연일. 이 수익이 얼마인지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어떤 분이 하유 전문가님 유튜브에서 전문가 얘기하는 종목을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160% 났습니다. 아유,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이 잘 된다면, 깡통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일이잖아요. 잘못된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 내고 그러면요. 그냥 막 1억씩 날리고, 어떤 사람은 막 2억씩 날리고, 그죠. 몰빵했다가 현대상선에서 뭐 1억을 날렸느니, 그죠. 또, 이번에 한진중공업에서 이것도 깡통 수두룩 났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사면, 그죠. 이건 뭡니까? 예, 87,400원이 1,100원까지 떨어질 동안 그냥 이거 죽어라 사요. 기업 분석만 해보면 부실 기업이니까 안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살라고 그래요. 싼게 돼지떡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버는지를 보고 산다면 뭐볼게뭐 있어요. 자본 잠식하고 있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업을 사라고 재무 분석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은 잘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어렵다는 생각만 해요. 그죠? 전 종목을 사서 이렇게 가면 오죽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약 종목 하나 정도는 어떻게 알아? 평생을 들고 가도 괜찮다.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만 아니면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졌나요? 삼천당 제약. 떨어뜨렸네요? 또 대원 제약. 그죠? 제약 종목. 유나이트 제약. 어떤 걸 사도 괜찮아요. 장기로 보면 그냥 돈을 벌어 죽어 있어요. 유나이트 제약. 장기로 한번 보자고요. 예?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사람이 아프지 않고는, 아프면 약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아, 불경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서 그냥 수십 년 들고 가려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잖아요, 진짜로요. 내 자녀한테 그냥 담아놓고 그냥 가랬어요, 제가. 제발 자녀한테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라. 아니, 증여세가 뭐 3천만 원인가요? 미성년자? 성인은 5천만 원인가요? 이 밖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 3천만, 10년에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 사주고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올라가거나 말거나 뭐, 상속세 신고? 증여세 신고? 할 필요도 없죠. 3천만 원 줬는데. 아, 주식 사준 것뿐이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키워가지고 3천만 원이 얼마 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3천만 원을 여기다 사고 1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 에? 3천만 원을 자녀한테 900%. 그럼 3, 9, 27. 아휴, 2억 7천이네. 집 하나 사줬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뭐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고 뭐 아우성 치고 뭐 그저 뭐 떨어졌니 올라갔느니 맨날 손절해야 되느니 무슨. 아, 무슨 놈의 손절이에요.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묻어두면 지가 알아서 또, 아이, 은행에 수십 배를 주는데, 수십 배가 뭐야? 은행에 수백 배를 주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은행에다 저축하려고 그래요. 이 비밀을 알면 우리 전문가님, 나는 정말 어리석은 투자였네요. 왜 그러지? 아, 7년을 적금을 벗어요. 그런데 35%, 이제 35% 수익 났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7년을 샀으면 얼마냐? 1, 2, 3, 4, 5, 6, 7. 아니야, 그러면 2012년에 사갖고 7년 동안 지금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보자. 35%? 2012년 1월 2일 날 주식도 몰라. 그냥 좋은 종목이래. 아, 기업 분석하니까 좋대니까 그냥 샀어. 얼마요? 339%. 그러면 5%에 5% 주니까 5%에 몇 프로예요? 5, 6, 30. 5, 7, 2, 35. 그럼 뭐요? 60? 몇 배? 67배. 끔찍해. 은행에 67배를 주니까 이게 행복한 투자잖아요.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뭐 맨날 팔고 사고 해가지고 뭐 손절가, 목표가, 저는 목표가, 손절가를 잘 모릅니다.
목표가 손절, 큰 수익 내면 자르면 되잖아요. 갑자기 급등 나갔으면 잘라먹고 밑에 와서 또 사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은행에서 이런 부자를 못 만들어줘요. 절대로요. 전 자녀 보고도 그냥 주식 사서 묻으라고 그래요. 아, 그거보다 돈 많이 버는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죠? 이런 걸 가르쳐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오늘도 무슨 이격 났다고 자르고, 뭐 상한가 나왔다고 자르고, 뭐 해갖고, 뭐 돈 무진장 벌었나요? 그죠? 어, 그냥 자녀한테 그냥 묻어도 그냥 뒀더니, 알아서, 3천만 원이 얼마? 2억 7천. 우와. 아, 그러면 여러 종목 사면 내가 여러 종목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10종목이면 37억이네? 아니, 2억 7천이면 27억이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종목은 2억 7천을 벌고, 어떤 종목은 1억을 벌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은 3억을 벌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트를 담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아,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긴 하죠. 시간을 요해야.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아, 제가 이런 비밀만 알았으면 진짜 과거에 돈을 벌려고 미친 짓을 했을 텐데,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맨날 공부한다고 무슨 그죠? 감나라 뚝딱 신분 상승한다고 그죠? 지금 지나보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아유 이게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수하느라 바쁩니다. 야 좋은 종목은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 된다. 걱정하지 말고 돈이 있는 대로 갖다가 투자해놓고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고 좋은 기업에 저축하고 그죠? 묻어둬라. 아, 존리 대표가 그러잖아요. 엄마 주식 사주세요. 책까지 썼죠? 여러분 엄마 아빠 주식 사주세요.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묻으면 만 원짜리가 얼마 같습니까? 이때가 이게 얼마예요? 5천 원짜리가 자그마치 지금 얼마예요? 2만 4천 원인가요? 예? 2만 4천 원. 아니 지금 5천 원짜리가 2만 4천 도대체 몇 배야?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투자 방법을 여러분이 간다면 내일도 또 사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식은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사야 된다. 그러면 부자는 저절로 돼 있다. 그것이 뭐예요? 좋은 기업에 주식을 투자해서 뭐를 하면 됩니까? 시간여행을 즐기는 거예요. 시간여행.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이 실적이 악화돼서 어떤 악재가 나왔나 악재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시간만큼 부자가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오늘도 예, 제가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종목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2월 20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죠. 그럼 여러분이 뭘 사야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아 이제 뭐 멀리도 안 나갔어요. 아까 봤지만 파트론이 이제 넘어가서 펑펑 나가고 있고요. 그죠? 이제 와이설은 이제 뭐 얼마 나갔어요. 오늘 뻥 나갔죠. 참 이런 걸 추천해서 사면 여러분은 이게 끝났을까요? 그죠?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부자 되지? 참 종목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종목이 보이는데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은 중소형 주장이라서요. 바닥에서 그냥 펑펑 나가는 종목이 수두룩해요. 그냥 부실 종목은 안 사도요. 좋은 종목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 그냥 부실 종목 사가지고 상한가 간다고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요. 좋은 종목만 사면 그냥 시장이 상승하니까 그냥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자, 좋은 내용이었다면 오늘도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다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하나씩 제가 풀어나간 짧은 시황과 짧은 공부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해서 심어주겠습니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